제가 오늘 인공근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주제로 애벌레에서부터 아이맨 수트까지. 그래서 각각은 애벌레는 과거의 소프트 로봇을 대변하고요. 아이맨 수트는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프트 로봇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그 좌우에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우는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뭔지 아실 테고요.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나방. 나방인데 누에 나방이죠, 그렇죠? 누에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3주 전까지 열심히 키운 누에고요. 저 손은 제 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깨어났을 때 그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굉장히 접사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제가 그동안 본 어떤 곤충보다도 뭐 예쁘게 생겼고 예쁜 눈과 예쁜 더듬이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이 되기 전에는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아주 작았던 누에 애벌레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뽕잎을 세 번씩 줘가면서 저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벌레는 지난 몇 년간 그 관절이 없는 그리고 소프트한 소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로봇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연을 모사해서 이런 로봇을 만들자는 중요한 목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움직일 때 등을 동그랗게 굽혀가지고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애벌레 운동을 모사한 그런 로봇들은 다 그렇게 똑같은 등을 굽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움직임 메커니즘을 하는데 제가 이 누에를 밥주면서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애벌레를 그렇게 자세히 본 게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도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당연히 애벌레는 이렇게 움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아주 구체적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지난 두 달간 저의 누에 애벌레를 아주 자세히 관측해 보니까 애벌레는 가슴다리 세 쌍이 있고요. 그리고 배다리 네 쌍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다리 네 쌍은 움직이는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전륜구동 자동차랑 똑같은 거고요. 뒤에 다리 네 쌍은 표면에 붙는 역할만 합니다. 강하게 단단하게 자연에서 바람이 불 때 나무 잎에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는 역할만 하고 위에 있는 다리 세 쌍이 얘가 상체를 높게 들었을 때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을 한 다음에 전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되었을 때는 뒤에 다리 네 쌍은 다 퇴화해서 없어지고 방향 감각을 담당했던 다리 세 쌍만 지금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남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누에를 키우면서 또 굉장히 헌신해가지고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륜구동 자동차처럼 자기 전체 다리의 절반 이하의 다리를 쓰지만 굉장히 추진력을 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뒤에 문어발판처럼 딱 붙어있는 다리가 얘가 앞으로 전진할 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절반만 쓰고 앞으로 추진하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누에를 키우는 거를 계기로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등을 동그랗게 굽혔다가 앞으로만 가는 이런 애벌레 로봇이 아니라 뒷다리에 고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얘가 절반의 에너지로 더 나은 추진력을 가지는 이런 애벌레 근육을 기반으로 로봇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일부인 미래 로봇은 저는 인공 근육 소재에 기반한 로봇이 미래 로봇이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공 근육은 굉장히 넓은 범위지만 짧게 얘기하면 유연한 소재고 사람의 근육과 흡사한 생체 근육과 흡사한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구동기와 근육이 마치 올인원 PC처럼 원바디로 돼 있어서 막 옆에다 이렇게 막 관절 모터 이런 거 달지 않고 그 근육 하나만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전기를 소스로 쓰겠다 전기를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의 움직이는 시스템과 정확히 똑같음을 모사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인공 근육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만의 이제 나름의 꿈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로봇을 위해서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제 자연을 모사해서 자연에 있는 생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벌레, 아까 이미 제가 누에 말씀드렸죠. 애벌레가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관절이 전혀 없이 이렇게 유연한 소재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진하고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애벌레 로봇이 이 소프트 로봇 연구에 거의 이제 뭐 선두주자 같은 역할 이런 연구를 좀 부스트업한 이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연구는 오늘 제가 각각의 경우에 대해 동영상을 다 보여드릴 텐데 이제 산업용 그리퍼 목적의 또 이런 불가사리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로봇이 이제 수중 로봇, 그래서 이제 문어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애벌레 로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이렇게 굽혔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이 모션을 모사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뭘 알았냐면 비밀은 지금 여기 보면 이 핑크색 손가락이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저거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은 고무처럼 잘 늘어나는 탄성 기반의 고분자 소재가 있고요. 그 안이 비어 있고 그냥 뻥 뚫은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어떤 특정한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 관절의 움직임을 모사할 만큼 그런 패턴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면 안에 패턴이 없는 부분은 많이 휘지 않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 부분이 풍선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굽는 모션을 모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애벌레 로봇도 똑같습니다. 이 애벌레가 등처럼 여기가 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 등에다가 많은 패턴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진하게 하려면 이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먼저 좀 이렇게 네 발로 서서 등을 굽히면서 걸어가는 모션을 모사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라인이 공기를 불어넣어준 라인이고요. 내가 원하는 모션에 따라서 부어주는 공기 라인이 다릅니다. 근데 장애물을 딱 만났어요. 그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치 림보를 넘듯이 몸을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쪽 뒤쪽에 있는 다리의 모션을 주로 이용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저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모션이 제가 애벌레를 키워본 결과 정확히 애벌레가 하는 모션입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될 때는 등을 탁 굽혀서 앞으로 팍팍팍 치고 전진을 하고요.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그거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얘가 굉장히 낮은 모션으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구부리고 피느냐가 이 일자처럼 생긴 애벌레 하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애벌레 로봇을 모사를 했고요. 이런 것들에 또 착안을 해서 작년에 일본의 한 연구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근육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안에가 비어있는 탄성 고분자 소재고요. 여기다 똑같이 공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길이가 이랬던 게 공기가 불어넣으면 뚱뚱해지면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팽창하게 되죠. 이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이두박근 이렇게 딱 힘주면 여기 뚱뚱해지면서 수축하잖아요. 이 모션을 그대로 모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해골 프레임이고요. 이게 사람 무릎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논문에 보면은 사람처럼 걷는 저런 로봇을 단지 공기와 탄성 고분자 소재 둘만 가지고 모사를 해냈어요. 그리고 공기의 장점은 뭐냐면 질량당 낼 수 있는 파워비가 거의 왜냐하면 공기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 소스보다 사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이런 로봇의 문제점이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공기만을 가지고 이런 움직임은 모사할 수 있지만 저런 로봇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뼈대를 만들고 축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다시 프레임을 넣으면 되지만 그러면 다시 또 개를 움직일 만하게 엄청난 힘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념을 보여주는 연구지만 사실은 실제 인공 근육으로 쓰이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어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문어는 관절이 전혀 없고 유연한 소재로만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물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원하는 모습을 다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문어의 여기는 이 빨판. 이 빨판이 원하는 표면에 딱 들러붙으면 엄청 강하게 들러붙죠. 떼내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성질을 많은 과학자들이 모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어 로봇을 모사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빨판이 강하게 잡는 역할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퍼, TV 브라운관 옮길 때 딱 한번 붙이면 절대 안 떨어지는 그리퍼 역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수중 로봇. 그래서 우리가 수중 탐사, 수중에서 뭔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할 때
로봇이 일반적으로는 금속 제품이고 전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속에 넣으면 고장 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속에서 충분히 수영쳐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으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안 나오네요. 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네. 저 움직이는 저 촉수의 모양을 이제 모사해가지고 저렇게 그리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 빨판을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철도 잘 잡고요. 자유자재로 마치 코끼리 코처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의 모션과 이 문어의 모션을 잘 모사하면 이게 실제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없는 해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환경에서도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헤엄쳐 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어나 이런 해파리 같은 이런 수중 로봇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은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다음 장 슬라이드 제가 이미 넘겨버려서 힌트를 드렸는데 문어 로봇을 어디다 쓸까요? 실제로 적지 않은 환자들이 수술 후에 천공으로 많은 고통을 겪죠.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연한 문어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천공의 위험성이 없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대장에서 이제 용종을 떼는 거를 이제 뭐 경험하셨거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올가미 같은 걸로 이제 용종을 딱 잡아서 태워서 뜯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대장 내시경 하는 그 물질은 딱딱하기 때문에 딱 지지해서 뜯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어는 촉수가 막 아무데로 가는데 도대체 무슨 재주로 용종을 떼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한 이런 실리콘 재질 안에 아주 값싼 뭐 과일의 열매나 혹은 뭐 보리차, 뭐 커피빈 뭐가 됐든 이런 가루 이런 알갱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려고 할 때는 이제 부드럽게 서치를 하는 거죠. 그랬다가 딱딱함이 필요할 때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됩니다.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이 문어 촉수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집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마트에 가서 설탕을 사시잖아요. 설탕 뭐 요만큼 파는 마트는 없잖아요. 다 보통 아무리 작은 사이즈를 사도 한 요만한 크기 비닐에 담겨있는 설탕을 사시죠. 사실 때 보면 설탕 굉장히 비닐 백지로 부드럽습니다. 쓰시고 입구를 아무리 잘 실링을 해서 싱크대에 보관해 놔도 다음에 쓰실 때 빼면 어때요? 딱딱해져 있죠. 왜 딱딱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수분이 들어가서 끈적끈적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주 이유가 아닙니다. 설탕을 가만히 보관을 하면 설탕 입자들이 이제 중력 방향으로 계속 밑으로 자기가 스스로 패킹이 돼요. 그래서 그 설탕 입자 사이사이 있던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얘네들이 그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걸 유식한 말로 재밍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다시 쓰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시죠? 열심히 주먹을 푸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정확히 같은 현상입니다. 촉수 안에 이런 열매를 넣어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입자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패킹을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어 로봇이 문어의 모습을 가지고 단단할 때와 유연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이런 스마트한 이런 소프트 로봇으로 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조금 더 이해가 되시려고 하나 예를 가져왔는데 재밍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논문에도 나왔고 뭐 많은 경우에 시연이 됐는데 저런 플라스틱 공 안에 커피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빈이 들어있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이제 부드럽죠. 그렇죠? 근데 안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집니다. 커피밖에 안 넣는 거예요. 커피 가루밖에. 그 다음 다시 공기를 넣으면 부드러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재밍 트랜지션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그리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잡고 있는 어떠한 물체든지 소프트한 상태로 가서 접근을 한 다음에 딱 컨택을 한 다음에 공기를 쫙 빨아들이면 딱딱해지죠. 그럼 그대로 굳는 거예요. 시멘트처럼. 그럼 그대로 들어서 이제 그리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물을 따르는 저런 것도 데몬스트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펜 같은 거 집어가지고 글자도 쓸 수 있고요.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궁금증인데 가장 챌린징한 게 뭐냐면 아이폰, 얍상한 핸드폰 그리고 동전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물체든지 다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처럼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시연하기 위해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 농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올 초에 그 미국의 유수 저널에 출판이 됐고 결과가 스탠포드 연구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봐도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혹은 아, 정말 대단한 일을 했을 거야.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 로제 소재가 뭘까? 로봇 소재가 뭘까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서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뭘 찍어와라 혹은 뭘 해라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끝에 쪽으로 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종의 팁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제가 빛을 향해서 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많아요. 장애물이 막 저런 데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디에 가면 굉장히 더러운 혹은 글루가 가득 담긴 저런 것도 다 통과해서 갑니다. 잘 갑니다. 그리고 저런 장애물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찔고 나가면서 잘 갑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루트를 촬영도 합니다. 이렇게 촬영도 하고 제 미션은 뭐냐면 사실은 저 가스 밸브가 열려 있어요. 집에 깜빡 잊고 가스 밸브를 켜고 갔는데 다시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온갖 역경을 뚫고 물도 건너고 홈도 건너고 열심히 건너서 저런 장애물 무거운 75kg짜리도 막 들어가면서 빨리 미션을 성공해야 돼. 그래서 가스 밸브를 무사히 딱 잠그죠. 스탠포드 연구진을 연구한 겁니다. 자, 굉장히 어려 보여요? 아니죠. 이 소재가 뭘 것 같으세요? 풍선, 그냥 우리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갖고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풍선 아시죠? 그 소재예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안에서부터 공기를 쭉 불어넣으면 안에 말려있던 풍선이 밖으로 쭉 나가면서 물론 얘가 약간의 이런 텐드릴 구조를 하도록 좀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 전문가에서 특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장에 계시는 어린 친구들 다 환영합니다. 소프트 로봇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꿈꾸는 미래 로봇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 미래 로봇 기술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자신 있게 전기에 감응하는 소재가 미래의 인공근육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팔도 굽히고 펴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생체 내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항상 전류가 흘러요. 우리는 몸의 70%가 물이고 그 안에 일렉트롤라이트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이온들이 녹아져 있고요. 세포막을 주위로 이온 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온의 흐름을 통해서 항상 미세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뇌의 신호를 어떻게 전달을 하냐면 뇌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뉴런에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실제로 모든 이런 구동 메커니즘이 전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몸을 모사한 인공 근육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공기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직접적인 거는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 그래서 우리 몸에 실제로 흐르는 수 마이크로 암페어,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줘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로봇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령이 전기 신호로 이제 이 시냅스 그 뉴런 단위로 해서 전기 신호로 흘려주고요. 그걸 받은 이 인공 근육이 구동기와 하나의 몸이 된 인공 근육이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벌크하게 막 무겁게 달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흐르는 생체 전류만의 아주 그 작은 전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 액추에이터, 인공 근육이 많지 않고요.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그거를 개발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혹시 내일쯤에 누군가가 뭐 이집트 어디에 뭐 아니면 저기 어디에 한 분이 있는데요 하실까봐 좀 무서워서 제가 알고 있는 저밖에 없지만 몇 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 손가락이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인공 근육 소재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처럼 보이려고 그냥 갖다 얹어놓은 거고 종이 얹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전압, 이게 AA 전지 하나죠. 그래서 수십 마이크로 암페어의 전류화에서 저렇게 잘 움직이는 인공 근육 소재를 저희가 저 연구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꼭 집에 가실 때까지 소프트 로봇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이 분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내용, 이런 물질이 뭐 산업용 로봇 혹은 집에 있는 돌보미 로봇,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 이런 피부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이 재밌는 강연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